자, 유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와 같이 축지가 너무 굵은 것은 지금 절단을 해야 합니다. 위에 상단 한 다섯 마디 정도 잘라냅니다. 열매에 젓과도 하겠습니다. 나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하여 젓과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온 것을 중심감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젓과를 해줄 예정입니다. 왜냐하면 사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 파악만 하기 위해서 단지 나머지는 다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개 정도 지금 남겼습니다. 자, 작년에 심은 아리사 나무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중심감을 두고 나머지는 젓과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식재한 아리수나무입니다. 지금 중심가만 두고 떼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심가가 지금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심가 아닌 옆에 부분 끌어 두고 중심가를 떼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중심가를 남기고 남겨야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중심가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심가를 없애버리고 중심가가 아닌 것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 주간보다 너무나 춥지가 굵기 때문에 잘라서 없애겠습니다. 상단을 관리하기 위하여 나무 사이를 옮겨서 묶어주고 윗부분 제일 상단 위에서 한 다섯 마디 정도 다 뜯어내겠습니다. 다섯 마디 정도. 그러면 위로 가지가 위로 잘 크겠죠. 이렇게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척지가 주간보다 너무 굵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 잘라서 다시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척지를. 자, 이것도 다섯 개 그 열매가 달렸습니다. 그래서 젓과를 다 따내고 중심가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가지에 한 개의 열매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다 따내고 여기도 중심가가 없어서 이것을 젓과 이거 놔두고 나머지 젓과는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열매를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그냥 노무할 정도로 걸렸네요. 이거 뭐 수세가 적절했는지 이거는 뭐 제대로 관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. 이것도 올해는 나무를 키우기 위하여 대부분 열매는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중심가만 두고 한 개씩만 한 세 개씩 요거는 중심가가 못하기 때문에
중심가를 따내고 젓과 향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깝다 어쩔 수 없다 에이 이쪽에 있는 것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윗부분도 여기를 열매를 따내겠습니다. 이런 비료도 많이 줘야 됩니다. 비료 많이 안 주면 제대로 안 자라요. 이것도 중심가가 괜찮아서 나머지 젓갈을 두고 나머지를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하나요. 중심가가 괜찮고 나머지 여기를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다 따내고 이 젓과를 조금 일찍 했어도 좋았는데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라도 젓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젓갈을 해서 과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도 보겠습니다. 지금 중심가가 없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젓갈을 두고 이게 좀 제일 먼저 제일 나은 거 하나 두고 나머지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요 같은 경우도 이건 중심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심가를 두겠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도 중심가가 있으니까 중심가 이거 한 개만 두고 상단 작업을 하겠습니다. 제일 윗부분 전지가위를 가지고 잘라도 되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뜯어도 됩니다.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고 제일 위에 한 칸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계속 했던 대로 중심가 하나 놔두는데 이거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하나를 결과지가 없는 것은 열매를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이것은 열매를 따내고 나무만 키워 보도록 하고요. 이렇게. 요 같은 경우도 결과지가 있긴 있는데 새순이 나올 것 같으니까 두면서 요것도 하나를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. 여기는 결과지가 나왔는데 삼지창으로 자라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다를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이 나볼까요? 이쪽도 나무가 자라도록 열매를 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나무에 한 3개 정도 꼴로 달아서 기울입니다.
자, 지금 이 나무 세 그루를 보시면 잘 자랐는데 작년 올 봄까지도 싹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세 그루만 지금 다 죽었습니다. 근데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. 이게 왜 죽었을까요? 아시는 분은 저쪽 통기통이 있다는 걸 보시고는 아실 겁니다. 이게 유공간이 묻어진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 유공간 나가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통기구멍이 있습니다. 그 통기구멍을 통하여 찬바람이 들어가서 냉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이 통기구멍을 겨울에 막아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냉해를 입은 나무를 잘라 보았더니 속 부분이 이렇게 좀 이상합니다. 그래서 혹여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좀 댓글을 부탁드리도록 합니다. 자, 측지가 주간보다 너무 굵은 것을 잘라내서 다시 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상단 부분에 있는 새 순을 잘라내기는 아깝고 하니까 상단을 정리하기 위하여 3호 이클립과 5호 이클립을 이용하여 이렇게 하단으로 하수가 되도록 이렇게 마지막 앞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이클립을 가지고 고정을 시켜줍니다. 그러면 상단에 있는 새 순이 자라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두 눈 정도는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 아랫부분에 있는 새 순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굵은 측지를 잘라내고 나서 다시 새 가지를 받기 위하여 정리를 하였고 이 부분도 상단을 이렇게 잘라내기가 상단에 있는 것을 아까우니까 3호 클립과 5호 클립을 이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